구름이 이거 봐봐. 구름이 이거 봐봐. 구름이 오세요. 근데 사실 개들도 짖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나를 이제 계속 배척하다가 짖을 때 지적을 하거나 짖을 때서야 비로소 아는 척을 해준다거나. 지금 자, 또 봐봐요. 짖으니까 네. 보호자님이 구름아 이리 와 노래하자. 구름아 이리 와봐. 엄마랑 노래하자. 이리 와 구름아 간식 네. 먹을래? 구름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짖으면 계속 보상을 받고 있었어요. 엎드려.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네. 저런 친구들은 짖을 때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그럼 짖음이 굉장히 빨리 멈춰요. 짖음을 보여줄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네 맞아요. 말 진짜 완전 보내는데 이거. 이거 안 고쳐지면 큰일 난다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만큼 정보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말티즈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짖었나?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원래 짖는 게라는 거예요. 네? 네. 훨씬 다른 친구들보다 짖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게예요, 그죠? 네. 아, 심하게 짖는다. 어머. 아, 안녕하세요. 구름아, 이리 와. 괜찮아. 조금만 있어. 그래요? 안녕. 왜 서 있지? 문 앞에? 네, 문 앞에 서 있는다. 네. 이게 왜 문 앞에 왜 서 있을까? 이거 나 궁금하다. 이거 물어봐야겠다. 그지? 네. 아마 좀 진정될 때까지? 그런가? 네. 네, 문 앞에 서 있는다. 네. 문 앞에 서 있는다. 이유 없이. 시간을 끈다. 그지? 문 앞에 서 있는다. 이유 없이. 시간은 끈다. 그지? 심호흡 한번 할까? 심호흡. 하나, 둘, 셋. 한번 더. 천천히 와서 저하고 악수 한 번만. 악수. 아, 그때 왜 선생님이 보호자랑 이렇게 살갑게 얘기를 나누면 강아지들의 경계를 푼다 그러셨잖아.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러지 않을까요? 보호자하고 친한 걸 보여주기 위해 가식적으로 친한 척한다. 가식적으로 친한 척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요. 아주 좋아. 한 개 보인 게 아이미가 구름이한테 이렇게 올라타기도 하고 네. 깨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죠. 왜 그러네? 지금은 안 그러죠. 이유가 초기에만 놀라서 그렇게 짖는 거고 또 부모님이 초기에는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네. 손만 내밀어서 이 친구하고 인사하고요. 이 친구한테 손냄새만 슬쩍 맡게 할게요. 아서 소리 내는 거 봐. 저. 아 웬만한 강아지들이 강쌤 가시면은 좀 그래도 순해졌었는데. 얘들은 뭐 전혀 뭐 애들이. 구름이가. 자 혹시 줄. 엄마 팔뚝 어딨어? 나가? 지금 보시면 저한테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네, 산책 나가. 실제로 이 친구가 저를 미워서 짖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얘가 짖으면 뭔가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효과를 봤어 라는 태도가 좀 보여요. 네.
풀어서 잘하셨어요. 조금만 조일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지금 저 물기도 하는데요. 네. 괜찮아요. 네. 진짜 저 말썽꾸러기다. 말썽꾸러기. 예? 대통령님을 전혀 못 알아보네. 이쪽 방으로 네. 들어가서 30초만 쓰면 돼요. 네, 네. 문 닫고요? 네, 강아지들은 들어가면은 안 돼요. 네. 문 앞에서만 서 두세요. 문 닫으시고. 우리 TV 앞에 딱 서 주시겠어요? 처음에 경험하는 거야. 주인이 저렇게 자기를 어? 반응도 안 하고 무관심하게 하니까 제가 당황하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지금 하는 바디랭귀지를 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화해하고 싶어해요. 근데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이 친구 보시면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난 너무 어려운데. 이런 모습인데 이 친구는 아, 쥐, 아, 쥐 이런 거 있죠. 괜찮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이곳에는 저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는 밖에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까 밖에 소리도 났고 문 닫히는 소리도 뛰어가거든요. 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그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지금 이 친구한테 저게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보호자님 옆으로 가지 못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친구는 아마 보호자님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아마 다시 짖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앉을 거예요. 껴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면 더 짖죠. 가만히 계셔요. 와, 주인 옆에 가면 짖는다, 그지? 어? 주인만 옆에 가면 짖죠. 주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제 말티즈가.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호자 내 거야. 가까이 오지 마. 알았지? 그래서 지금 저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다른 자극들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긁기 시작을 했네요. 한마디로 지금 이 집은 리더십의 부재가 좀 심해요. 냉장고에 항상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 있으면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엄마 조금만 없네? 엄마 조금만 없네? 맞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누리고 싶다고요.
나는 그냥 초콜릿이 싫어. 모카 초콜릿이 좋아. 모카 초콜릿이 좋아. 그냥 모카 초콜릿. 아이스크림 다 치우면 되지. 헤이즐넛. 그랬구나. 그냥 항상 좀 다 좀 해주긴 했었어요. 네, 원하는 거를. 제가 느끼기에 저런데 올라가면은 내려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보호자님 무릎이 올라왔네요. 그럼 내려놓을까요? 네, 아니요, 자자자. 그럼 내려놓을까요? 네, 아니요, 자자자. 보호자님 저한테 1,000원만 빌려줘라고 말해보세요. 1,000원만 빌려줘. 지금 보호자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1,000원? 아, 없는데 어떡하지? 야, 미안하다, 내가. 아, 1,000원. 아, 어떻게 빌려볼게. 이렇게 지금 거절하신 거고요. 네. 자, 이번에 다시 1,000원만 빌려줘라고 해보세요, 저한테. 1,000원만 빌려줘. 싫어. 라고 말하고도 3초를 그냥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마 빌리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셨을 겁니다. 근데 이 강아지들한테 하는 거절은 이렇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그리고 안으시면 안 되고요. 밀치셔야 돼요. 네, 잘하셨어요. 툭. 네, 잘하셨어요. 네, 훌륭해요. 자, 밀친다. 손등으로. 일어서시고 이 친구 따라가실게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또 따라갈게요. 잘하셨어요. 지금 또 훌륭해요. 또 잘하셨어요. 말을 안 하더라고 보통, 그지? 네. 저리가 저리가 말, 이렇게 어? 말씀 안 하시고 저리가 저리가를 말하면서 재미가 있는데, 저리가 마 저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리가 자식들 해야지. 이런 약간 블럭킹, 부딪히는 행동도 나쁘지 않아요. 기다리시고. 네. 저 친구가 당황스러울 때 긁어요. 아. 자, 기다리세요. 예, 잘하셨어요. 또 잘하셨어요. 훌륭하셨고요. 다시 이쪽으로 가세요. 앉았는데 또 오면 가까이 가시고. 잘하셨어요. 아주 훌륭해요. 잘하셨어요.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요. 네. 앉거나 엎드리면, 저는 엎드리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호자님 이 교육하면서 말 안 하고 있죠. 말을 안 하면 강아지가 시각이 훨씬 더 발달이 돼서 보호자님을 훨씬 더 많이 지켜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얌전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고요. 보호자님으로 하여금 더 지나친 행동을 하게 하지 않죠. 엎드렸다, 그죠? 엎드렸다, 그죠? 앉아주세요. 구름이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라임이의 행동이 과격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두 마리의 규칙은 같아야 돼요. 예. 한 마리씩만 데리고 나가서 어떤 소리인가요? 아들이 엄마 부르는 거. 지금도 보면 강아지가 하는 행동은 옳았어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소리를 질러요. 그럼 엄마는 아이쿠 무슨 일이야 라고 달려가잖아요. 네. 아이가 저렇게 소리 지르면 이 친구들이 먼저 가서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인터넷 전화. 방에, 그러면 방으로 가. 아니야, 인터넷이 전화. 방에는 잘 돼. 인터넷 안 돼. 이러면 우리 이거 못해, 빨리. 문 닫아. 어떡해. 남동생 생각난다.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네, 네. 또 오면 다시. 그렇죠. 지금도 계속 이런 이슈가 생기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거든요. 네. 네. 아마 아이가 있으면 이 교육이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은 아, 지금도 불현듯 엄마 아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 보호자님께서 그 아이한테도 좀 보여주시고
두 마리의 보호자는 보호자님이 되셔야 돼요. 신기했고 너무 말을 이렇게 상냥하고 사근사근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당황하지 않고 이제 지시해주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훈련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구름이를 생각하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구름이도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래서 구름이를 위해서 라이미를 위해서 같이 온 가족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